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들의 언어가 이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뉴엑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국내외 단기 선교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팀들 가운데 기도로 하나 되어 준비되게 하시고 다른 마음을 품고 선교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전하는 박진혁 형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뜨거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전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엑스 청년부 제군 오해팀 박진혁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의 작은 입술을 통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살의 여름 유학 중 하나님을 만난 누나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말에 한성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별 생각 없이 참여했던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의 설교 주제는 결핍과 상처의 회복이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기도 시간에 나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슬며시 떠오르는 한 가지, 어릴 적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했던 시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엔 폭력과 폭언에 두려움을 떨던 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점점 줄이시고 나이가 들면서 잊고 있었던 혹은 외면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 못 받았던 애정을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선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적시는 듯한 사랑에 눈물만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사랑이 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나만 받지 못했던 게 아니구나. 그 시절에 아버지도 힘들었고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시간을 보냈구나. 이제는 아버지께 사랑받기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자연스럽게 삶이 변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를 가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어 전도도 다니고 리더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시기엔 취업 준비를 하던 제가 교회에 빠져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고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셨는데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떠나라 하시더군요. 저에겐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한동안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동역자들의 연락도 받지 않으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나를 통해서 저를 독려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세상적 성공을 하길 바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커지는 만큼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사이에서 저는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고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던 중 이번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저의 무너진 마음을 세우셨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려움은 작아졌고 제 마음의 우시아였던 아버지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빠, 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닌 앞으로도 제 삶을 통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